질문 드릴 건데요. 네. 부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. 선생님 부적은 좀 특이하다라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. 네. 뭐가 특이한지, 네,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. 어떤 게 특이한지. 살짝 뭐 특이한 거는 아닌 것 같고,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부적들을 보면 더 모양이 더 복잡하고 특이한 것 같은데, 저는 그냥 세상에 제가 쓰는 부적은 제가 하나밖에 없는 부적이죠. 예. 왜냐면 저희 신령님이 저한테 직접 꿈으로 선봉을 주셔가지고 제가 부적을 썼기 때문에, 뭐 보통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신령님을 모시고 나서 제가 부적을 꿈을 꿔서 받아서 썼는데, 저는 모든 무당이 다 그렇게 꿈을 꿔서 부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. 근데 제가 만물상이라는 곳이 있잖아요. 무속인들 재료를 파는 곳이죠. 여러 일할 때 거기에 가서 부적을 걸어놓은 걸 봤는데, 뭐 적게는 몇천 원짜리부터 뭐 몇만 원짜리까지 부적들이 쭉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 부적은 뭐에 쓰는, 누가 쓰는 부적인지라고 이게 여쭤본 적 있어요. 보살들을 사가시거나 아니면 부적책을 사가셔서 거기 있는 거를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뭐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성스럽게 쓰셔가지고 신당에 올려놓고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비셔가지고 내려서 이제 손님들한테 드리는 건데, 뭐 그 부하고 저는 좀 색깔이 좀 틀리게, 제가 꿈을 꿔서 제가 직접 부를 그림을 받았고, 제가 그거를 직접 그려놓고, 예, 그 부를 가지고, 예, 제 신도들이나 손님들 오시면은 뭐 예방이나 아니면 뭐 운수나 이렇게 해서 제가 써서 드리게 되죠. 그래서 좀 저만 있는 부지요. 제가 꿈에서 제가 신령한테 받아서 쓰게 됐으니까 특이하다기보다도 저만 갖고 있는 부고, 또 그런 부를 스님들이 말씀하시길 다 영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예, 저는 부적에 대한 것만큼은 다른 보살들하고 조금 이질감이 많아요. 아니면 대부분 저처럼 영부를 받으셔서 쓰시는 보살님을 본 적은 솔직히 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런 줄 알았고,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걸 알고, 예, 어떤 보살님한테 나는 꿈꿔서 부적을 받았어 라고 하면 안 믿어주시는 보살님들도 간혹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아시지만, 처음에는 왜 본인들은 그런 적이 없었을 부담도 더 많았으니까. 네. 저도 솔직히 뭐 많았으니까가 아니라 아직까지 영부를 받아서 쓰시는 보살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요? 네, 저는 부족이 부족책을 보면 한 뭐 만 가지면 만 가지고, 천 가지면 천 가지고, 몇천 가지면 뭐 흔한데, 저는 부족이 딱 15장 있어요. 그 중에 지금 한 3장 정도는 제가 그려는 놨지만 뭐에 쓰는 부적인지 제가 잘 모르고 소지하고 있고요. 그거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그렇죠? 저도 그럼요. 보고 싶어서. 제가 뭐 어려운 건 아닌데, 네. 제가 뭐 정리 정돈을 잘하는 편은 아니죠. 대충 저도, 예, 제가 뭐 이렇게 뭐 보이시죠? 이런 부가 있고, 예, 이건 제가 네. 꿈에서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그려놔서, 이게 지금 그런 언지가 10년이 넘은 거예요. 파일에 넣은 지가, 예. 그래서 이렇게 넣은 부, 이런 부를 가지고, 제가 지금 보여줬던 부는, 제가 여기서, 이렇게, 잠깐만. 아, 이렇게 세 장은 뭐에 쓰는 부적인지 몰라요. 아. 이거, 제가 만약에 저한테 부적을 가지고 어디 가서 똑같은 부적이 있다고 하시면, 제가 진짜로. 그럴 줄 없을 겁니다. 보살님들도 처음에는, 예. 못 믿으시다가 지금은 솔직히, 친하신 부수님들은 저한테 부적을 좀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 써드립니다. 부적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이질감 있고 조금 더 그런 건 있어요. 자신감도 있고. 알겠습니다.